어서오세요. 보통 한번 손님이 처음 오는 손님이 주문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, 시간이? 보통 앞에 손님이 계시면 아 저게 맛있어 보이면 저거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봐서 아, 먹고 있는 사람 거를 네 바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네. 먹는 사람 보고 저거 뭐예요? 그렇게 빠른 건가 보죠? 그렇게 보통은? 해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에 손님이 없어서 저처럼 똑같아?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메뉴 자체가 좀 낯설어가지고. 걸리는 것 같아. 메뉴 자체가 낯설어요? 프리미엄 소시지 피키즈하고 네. 스웨덴 칠리치즈 핫도그. 아, 네. 어렵네. 틴 플랫 브레드는 뭐죠? 빵이 얇다는 빵 있잖아요. 뜻이 얇은. 나는 그 영어를 직역을 했을 때 네. 틴 플랫이라는 게 얇다는 뜻이에요? 얇다고 그렇게 누가 그 수입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얇은 빵인데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프리미엄 소시지 패키지? 칠리 소스다 보니까 칠리 핫도그랑 좀 비슷한 구성이에요. 이게? 여기 칠리 소스가 안 들어갔어요? 머스타드랑 칠리 소스, 네. 이 매콤한 소스를 지금 칠리 소스라고 하시는 건가 보구나. 네, 스위트 칠리 소스. 스위트 칠리라고 돼 있는 그 상표에 들어있는 건? 그러면 일반적으로 핫도그 매장에서 네. 파는 그 칠리, 멕시칸 칠리 말고? 네, 이름이 스위트 칠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여러 가지 소스를 써봤는데 이게 가장 궁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난 칠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핫도그 전문점에서 올려주는 네. 고기를 갈아갖고 만든 그 칠리 소스라고 생각했는데 저처럼 물어본 사람 없던가요? 아, 네.